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오늘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요리는 뭔가요? 네, 오늘은 해물탕과 그리고 피거크 짜장면 준비했습니다. 요 해물엔 쉬림프링이 들어갔고요. 전복, 진주조개, 그리고 오만둥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네.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장면, 요거 비주얼 보이죠? 같이 가까이 가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어떡하지? 가까이 가다가 내가 또 오장창 딱 쏟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네요. 조심해 주십시오. 자, 해물탕.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줌을 당겨주세요. 짜장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피코크 짜장면. 아, 빨리 비빌래. 네, 면부터 일단 빨리 먹겠습니다. 근데 재료가 엄청 큼직큼직하다. 네, 이게 양파도 살아있고. 재료가 엄청 큼직큼직해요. 큼직큼직. 곰탱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재료 왜 이렇게 큼직큼직해? 무슨 불향이 나네요. 무슨 정통 중화 요리의 맛을. 불향이 나고, 어머, 재료들이 고기도 되게 큼직큼직해. 헐. 고기도 되게 큰게 들어있네. 네, 야채, 채소들이 다 커요. 채소 크고, 고기 크고, 이거 양파 뿌리인가요? 아우, 기분 나빠. 양파 뿌리 부분 있네요. 점수 마이너스 약간 들어갔어요. 일단 냄새만 맡았을 때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막 맛있는 냄새는 아니야. 일단은. 근데 고기가 너무 큼지막큼지막하고, 세배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때? 더우님 안녕하세요. 세대님 오셨습니까? 맛있어! 헐! 뭐야! 이게 대박! 비주얼이야. 고기 크기 좀 봐요, 고기 중간에. 고기와 채소들이 큼지막큼지막해요. 세대님 오셨습니까? 어머 세상에. 이게 네모난 게 고기예요, 고기, 고기. 머리 색깔 봐, 왜? 세댁님 이상해요? 세댁찡.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세댁님 고생하셨어요.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빨리 먹고 싶어. 자, 여러분, 한입 드세요. 근데 조금 비싸요. 일반 짜짜로니, 뭐, 짜파게티 생각하면. 그죠? 그쵸? 둘이서 먹는 건데, 6,000원이면 하나 그냥 3,000원이라는 거죠. 3,000원, 3,000원. 진해, 진해! 어머! 불량 나고! 맛있네요. 응? 굿. 응? 와. 응? 증권이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대박. 괜찮네. 맛있나, 맛있나. 헐. 이렇게 면 먹고 밥 비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배만 좀 컸으면 좋겠다. 그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게 4,500원, 5,000원 하잖아요. 고급에서는 아주 괜찮네요. 가격 대비. 채소도 부족하지 않고 좋아요.
우와. 이제 이것 좀 흐트려 볼게요. 이쪽에는 좀 당. 전복 빨리 꺼내서 한번 드셔볼게요. 전복. 네. 예술증이 중국집 거랑 비교해도 소색 없어요라고 물어봤어요. 중국집 거보다 더 맛있지? 네. 중국집 거 비교 안 돼. 색깔은 맛, 괜찮아, 괜찮아. 아니, 훨씬 더 맛있어. 괜찮아. 진짜 진짜 괜찮아요. 신기하네. 괜침, 괜침. 이덕진이 맞습니까? 맛있어. 아껴 먹고 싶다. 양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두 개는 먹어야 될것 같아. 혼자 네. 먹는다면 두 개는 먹어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밥 비벼서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덕진이 제이님 가발 아니죠? 라고 물어보네. 산들님 오랜만이에요. 그 맛있는 맛. 고기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 뒤떨어지지 않아요. 자, 전복 한번 꺼내 볼게요. 산드님 안녕. 안녕하세요. 맛있다. 전복. 전복찜. 근데 이거 저한테 날리지 말아요. 아까는 막 빨리 못 먹겠는데? 맛있어. 신기한 게 양파도 약간 식감이 좀 살아있어요. 두분 교복 입으시면 고등학생 같으실 것 같은데요. 저 오늘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면서 계산하고 나오는데요. 칭따오 맥주를 샀는데요. 민증 보자고 했어요. 미성년자는 맥주를 구입할 수 없대요. 근데 마니가 저보고 형! 민증 보면 나보고 형이라고 해서 어? 전 먹었다고. 유순자님 오셨습니까? 양은 좀 작아. 양은 좀 작아요. 1인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은 좀 작아. 유순자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양은 좀 아쉬워. 두 개, 이거 그냥 2인분인데 두개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양이 조금 작아요. 자, 선생님. 뭐야? 전복이요? 네. 이거 전복 드실 때입 제거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미리 원래 손질할 때 제거했어야 되는데 뭐야? 입이야, 입. 입 제거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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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마니님이 제이님한테 존댓말 하세요. 근데 말로 온적단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말못 놓겠어요. 맞아요. 레모네이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세사, 이렇게 맛있다니. 서로 존댓말 아니죠. 제이님 먼저 하시는 말씀. 저는 마니한테 존댓말 안 하죠. 일할 때는 존칭어 쓰고요. 평소에는 저는 존댓말 안 쓰죠, 마니한테. 맛있어. 마니는 전복 입을 제거하고 있어요, 이빨.
전복의 이빨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뾰족하게 뭔가 길다란 게 나와요. 이도가 뭐라고? 요게 지금 이빨에서 나온 거, 입에서 나온 거. 잘 안 보이죠 지금? 요게 입에서 나온 겁니다. 뭐라는 거야 전에? 이도기요? 네, 혼날라고. 이도가 오빠도 열디스 할 수 있거든. 제 새우도 새우찜. 새우님 드세요 여러분. 아 나는 전복 통째로 먹을 거다. 어머. 아까 저희는 좀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냥 일단은 씻기만 했어요. 씻었습니다. 와우. 국물 완전 시원하네요. 와우, 와우, 와우. 굿. 빠빠빵. 기다리는 시간님, 안녕하세요. 미나리, 제님의 미나리. 미리 이 꽁지를 떼서 싸먹는 거예요, 여기 미나리를. 돌돌 말아서 새우에, 쉬림프. 와, 이거 어때요? 네, 한번 맛보여주세요. 이거 어때요? 어, 와. 맛있어. 김공님 안녕하세요. 이세증이 미나리는 청도 미나리. 이거 청도 미나리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산 거 청도 미나리. 청도 미나리예요. 오늘 산 거 청도 미나리 샀어. 자, 조개도 한번 드셔보세요 조개. 향이 끝내준다, 향이 끝내줘. 곰찡. 안녕. 곰찡 오셨습니까? 아, 그냥 크게 하나 싸먹을래? 돌돌돌돌 말아서, 새우에. 너무 얼큰하고 지금 매워서. 자, 진주 조개. 조개살. 한 입 드세요. 아, 껍질까지 드시면 안 돼요. 진짜 맛있다. 땀나, 땀나. 곰찌 뭐가 났습니까? 조개, 조개. 아. 맛있어, 맛있어. 굿입니다, 굿이에요. 많이 더 미나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국물도 진짜 칼칼하고 얼큼하고 와우. 자, 여러분 미나리 드세요. 청도 미나리입니다. 청도 미나리. 빨리 전이가 왔으면 좋겠어요. 소맥에 해물탕. 케이베님께서 두 분 말 좀 해요. 아 일단 조금 먹고 배가 너무 고파서 영경님 죄송합니다. 쌤님께서 티라미수 한 개 주신대요. 친구야 마그라노 헐 헐 쌤님 대박. 쌤님 고마워요. 100점도 감사합니다. 와. 헐. 맛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검님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쌤님 짜장면 사 드시라고. 쌤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혜쌤님 리액션은 어떤 걸로 갈까요? 아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피코크에서 파는 에이 현금이 있으니까 자중할게요. 쌤님 리액션은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우리 제이님이 뭐야? 제이님은 밭 아실 듯. 아, 그 퍼레이드 리액션? 우리 그 고맙습니다. 쌤님 100점 선물을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제이님이 원하시는 걸로 하시래요. 아 혜쌤님, 알겠습니다. 뭘로 하지? 퍼레이드 할까요? 오늘 녹방에 오늘 롯데월드 갔다 온 거 잠깐 틀고 됐네요. 해물탕에 현금이 있습니다. 곰칭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할 수 있죠, 마니님? 네. 볼륨이 너무 크다고? 조금 줄여줄까, 그러면? 크게 안 나오던데? 볼륨 좀 줄여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쌤이 너무 고마워. 마니 형님, 소울 충만. 고맙습니다. 쌤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름을 몰라서. 아 기다림의 시간이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사랑띠님 안녕하세요. 이게 또 미소 또 안... 맛있다. 혜쌤님 고마워요. 정아 너도 빠지잖아. 삐지지 마라. 여러분 국물 한 것을 한 모금 드셔보세요. 한 숟갈. 아 진짜 얼큰해요 여러분. 진짜 얼큰해. 세련님 55개 와우 헐 5도하기 5는 마요미 세련님 고맙습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세련님도 뭔가 좀 이게 항상 알죠 제 마음 세련님 아시죠? 세련님 이리 오시지요. 내 맘 알지? 우리 세령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우리 세령님?
할게. 깜빡하게. 노래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님에게. 청도시드니 세대님 청도시드니 세대님 고맙습니다. 세대님 고맙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세대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나비님 안녕하세요. 세댁님. 아, 너무 약소하지만. 네. 저는 나중에 꼭 우리 세댁님 꼭 실제로 네. 만나 뵐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우리 세댁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떡해. 세댁님 고마워요. 하일님 안녕하세요. 아, 뭘 어떡해. 막 흔들어 제꼈더니 엉망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 합니까, 이슬리? 세댁님 만나려면 내려가면 된대요. 아, 그래요? 어디요? 썼어요, 세댁님 어디 썼어? 뭐돼? 예전에, 네. 예전에 말했던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그거는? 오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더군다나 청도 미나리를 먹으니까 세댁님 생각에 더 나네요. 그리고 세댁님이 전원주택에 사시잖아요.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놀러 가요. 빨리 친해져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세댁님께서 위로는 못 올리신대요. 잡혀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라도 내려가야죠. 출입 금지고요. 금지고요. 사실상 서울에 뭐 별거 없는데. 왜 못 가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리님 안녕하세요. 눈물 나. 어여 와요. 새우가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우리 세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면안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짜장 짜장. 조개 드셨어요? 네. 깨물었다. 에라 모르겠다. 송아진님 안녕하세요. 이모 깨물었어. 왜요? 갑자기 말해야 돼서. 몇 번 말해요? 네? 몇 번 말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몇 번 말하냐고. 네네네. 감출출도 좀 하세요 좀. 이야. 경민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조개, 조개. 이거는 그 살짝 데친 거라서 튀긴 게 아니라서 구운 게 아니라서요 꼬리가 먹기에는 불편해요. 맞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쌤님 왜? 알바가 아까 그 알바인? 뭐? 민마? 왜? 어떤 알바요? 미소 안 되겠네요. 아...
이쪽으로 다 빠져버렸네. 자, 전복에 또 입을 또 제거해야죠. 또 이빨을. 세대님, 오늘 노래 좋네요. 다시 팩업해야겠어요. 아, 그래요? 손동작? 1초마다 달라진다고, 손동작이? 많이 거의 비슷한데. 세대님은 제이님을 모셨대요. 아이고. 미안해요. 내일은 좀 다르게 머리 한번 나중에 뭐 다르게 한번 만져볼게요. 아, 오늘은 급하게 꼭 머리는 잘라야 되겠고 해서 다른 거 못하고. 진짜 우린 달라, 이동님. 옐로땡 2시 안에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밥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앞쪽에 보지 말고 약간 옆쪽에 보시면 돼요, 쓰리님. 어서 어서 드세요, 쌤님께서. 오만둥이. 모님 안녕하세요. 범칙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맛있어. 오만디가 가라앉았어. 여기 있다. 오만디는 씹어서 드셔도 돼요. 먹고 싶다고? 오만디는 씹어서 드셔도 돼. 오만둥이. 사촌. 오만둥이. 미더더 저렴이 버전이라고? 미니 버전이라고 해야지. 저렴이 버전이 뭐야? 오만둥이. 원래 그래도 다른 이름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장볼 때 다른 이름 쓰여 있더라고. 예전에 한번 보니까. 아니요, 미더덕하고 오만둥이하고 틀려요. 미더덕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더덕은 엄청 크고요. 오만둥이는 조금 더 작아요. 네. 작고, 미더덕은 씹어서 잘 못 드세요. 그 국물만 드시고, 미더덕은 버리잖아요. 오만둥이는 좀 이렇게 꼬여 꾸덕꾸덕 이렇게 씹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더 표면이 더 딱딱하지 않아요. 질기지 않아서 드실 수 있어요. 오만둥이는 반대라고? 뭐가? 미더덕인데 너무 두꺼워서 잘 씹어 먹기 힘든데? 미더덕이 먹을 수 있는데? 많이 다 먹어요. 미더덕이, 아. 해물탕. 아니야.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까요? 콜라워 웨이길님 안녕하세요. 정말 진짜 정확한 건 뭐냐면, 미더덕이 윗부분은 딱딱하고 밑에 이렇게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물주머니. 네. 그게 많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되게 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각자 네이버. 각자 네. 각자 네이버 검색하세요. 미서증이 미더덕 씹을 수는 있는데 삼킬 수가 없대요. 이거 진주조개는 맛이 어땠어요? 조개 맛이더군요. 뭔가 딱히 다른 맛은 없었어요. 그 조개 맛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뻔한 말만 자꾸 하시네.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조개 맛. 어떤 조개 맛인데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키조개랑 저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키조개 식감이랑 뭐. 키조개가 뭐 어떤 맛인데요? 이런 쫄깃쫄깃한 식감에. 조개는 다 쫄깃해요, 발은. 다른 거 없어요? 네. 조개가 조개 맛이죠. 자, 뭐, 다른 느낌이 있습니까, 제이님?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달달하고 쫄깃하고. 키조개 관자 맛있죠. 요홈스님 안녕하세요. 진주조개 특징은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조개에 비해서 맛이 깔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내장이나 똥 같은 그런 맛이 많이 안 나요. 내장, 똥 있잖아, 똥똥똥. 그런 맛이 많이 안 나고 달이라고 해야 되나? 달, 발, 발, 조개 발 있잖아, 요거 발. 몸에 비해서 여기 제일 크네, 발이. 발이 제일 크고 요거 때문에 더 쫄깃쫄깃하게 많이 느껴지나 봐요. 안에 들어있는 뭐 내장이나 띵띵 분비물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네. 그래서 더 쫄깃쫄깃하게 더 쫄깃쫄깃하게 느껴지나 봐요. 네, 일단 엄청 쫄깃쫄깃해요. 누가 첩이에요, 세댁님? 세댁님의 아, 제접. 제접. 비비자는 이야기요. 요즘에 아프리카 이상해. 근데 사실 요즘에 요 며칠 새 아프리카 좀 느려요. 채팅창이 좀 늦게 올라와요. 네. 이독쟁 제첩이 생각나네. 그러게. 제첩국. 나는 제첩이라고 보고 그거를 다르게 이제 말한 것만 했구나. 누가 첩이야? 이거 좀 천천히 먹어도 괜찮네요. 뭐 많이 불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 조금 천천히 먹어도 일반 왜 중국집에서 시켜서 먹을 때 짜장면 나중에 뚝뚝뚝뚝 끊어지잖아. 네. 그냥 밀가루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네. 괜찮네. 여기야? 저희 사먹는 산업규동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냉동 상태로 이제 완성된 삶은 상태에서 냉동을 시켜서 그것도 해동만 시켜서 먹으면 되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원리 같아요. 걔도 안 불거든요. 자, 청도 미나리를 새우에 돌돌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어허. 쌤님이 면이 좋네요. 네, 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 역시 하얗네요, 유난히. 한 줄 안에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안 보인다, 그게. 이슬림도 안 보이고, 미소도 안 보이고. 나오세요. 쫄이 됐네? 허허. 부지런히 채팅을 쓰세요. 피코크 짜장 두 개 든 거예요. 네. 2인분 들었는데, 양이 조금 작아요. 양이 좀 작은데, 6,000원이에요. 6,000원. 근데 맛은 있어요. 고기가 되게 크고,
양파도 약간 식감이 다들 살아있어, 신기하게. 채팅 안 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미소님. 양은 두 개 다 먹어야 할 것 같다. 어, 맞아요, 혼자. 연경님이 채팅 안 해서 그래요. 여기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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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그리고, 그, 이 짜장이 양념이 조금 진해요. 유세증 리할. 어디 갔다 왔노, 유세증?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이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기 왜 저래? 이도가 왜 그러는 거야? 오만둥이? 소리 들리려나? 들을 것 같아요. 네. 들린다, 그죠? 오만둥이 씹었어요. 맛있어. 되게 만족? 근데 옛날에 있잖아. 네. 정말 옛날에는 먹방을 보면서 근데 항상 우리는 뭔가 항상 막 먹었어. 자기 전에도 보다가도 너무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허전하고 그래서 또 막 먹고. 한 번 더. 머리 예쁘다고요? 예전에 나 고등학교 때 머리 같네요. 비비자다님 여자예요. 네. 맛있어요. 이게 어마어마. 누구 주지?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아 근데 왕 조개는 근데 좀 생긴 게. 아 요즘에 포켓몬고 때문에 그냥 몬스터 같네요. 자 조개님 드세요 여러분. 아 이거 왜 안 컸어요? 그건... 아아 봄에 나라요. 이덕생 조개 귀여워요. 내가 하나 가까이서 보여줄까 조개? 가보세요. 아 국물 끝내준다 끝내줘. 항상 초반에 청양고추하고 무하고 파의 흰 부분하고 넣어서 처음부터 그거부터 끓여내야 돼. 끓여내야 돼. 그 다음이 통후추네. 그 다음이 통후추. 헐 비비전아님 109kg까지 찢었댔어요. 109kg? 네. 큰애 갔을 때. 와 50kg 감량. 대박. 109? 대박 대박. 뿌잉뿌잉뿌잉님 안녕하세요. 하하. 저 혼내면 안 돼요. 갑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입으로만 해서 살이 찌는 거. 조개찜. 비비저다님 대단하시네요, 진짜. 다이어트 제대로 하셨네요. 오세요, 이제. 그쵸, 여러분. 다이어트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짜장면 다 먹어봐야지. 유독이 조개 좋아해? 저는 이거, 아, 진짜 계속 더 먹고 싶은데 큰일 났다. 어떤 거요? 배가 완전 터질 거가 터지면 안 되거든요. 이 조개 다 발라먹고. 오만둥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드셔야 돼요. 오만둥이. 이덕씨는 바지락만 좋아한대요. 바지락만? 이 조개에 다 들어가 있네. 전복도 남았대요. 전복 두 개나 있어. 밑에 다 가라앉았어. 어머. 저는 여기에다가 밥 비벼 먹을게요. 밥. 양파도 엄청 달아요. 다. 어? 어디 갔지? 아까까지 있었는데. 누구야? 쉐댕님 사라졌다. 많이 밥 남겼어요. 많이 밥까지. 보세요. 아, 옆에 좀 이렇게 꿀어서 드세요, 항상. 고추 드시는 친구. 젓가락으로 이렇게 부어. 왜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드시라고요, 숟가락. 네? 수저로. 쌤님이 아낀 거 아니고요? 뭐를? 많이 밥이요. 얘 밥 잘 안 먹어. 많이는 밥 잘 안 먹어요. 뭐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먹어. 적당히요? 아니에요. 많이는 찬을 많이 먹어요. 찬. 바쁘시, 이덕지? 세 그릇도 드신다고, 비비자다니? 밥죄! 맛있다는데, 괜찮네요, 피코크 짜장. 근데, 지난번에 피코크 그 피자에 너무 데여서 진짜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네, 맛있네, 괜찮네. 이거는 다음에 또 사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것도 피코크 시리즈예요. 그것도, 걔도 짜장인데, 걔는 1,000원이 비싸요. 그건 다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걔는 약간 하얀색 포장지로 되어 있어요. 네. 무슨 짜장이었죠? 해마, 아닌데. 해초 짜장? 뭐였죠? 아니요. 이름이 달랐어. 고기가 너무 커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큼지막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예. Yeah. 큰 거는 지금 우리가 다 발라서 먹어서 그런데, 다시 한 그릇이 됐어요. 많이 드세요. 보여줄까? 에이, 좀 그렇다. 옆에 문지르는 것 때문에 좀 그렇다. 중간에 보이는 게 고기야, 고기. 작은 거고, 처음에는 큰 고기 있어, 큰 고기. 하, 맛있다. 그냥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정보가 나와라. 비비님께서 저 드립에 끝남. 그러시네요. 와, 짜장면, 짜장밥에 해물탕까지. 오늘 그냥 끝났네. 끝났어. 끝. 제이님은 참새라서 조금씩 드신다고요? 입이 작아서 그래요. 와구와구가 아닌 어물어물. 자, 여러분, 전복한입 드세요.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몸에 좋고, 스태미나 관리도 좋습니다, 전복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꼭 참았다, 뭐. 무슨 말? 참아, 그냥 끝까지. 와하기님, 안녕하세요. 우리 당님도 어서오세요. 이독 지금 전복 말고 고기 달래요. 새우는 먹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새우다님. 이건 쉬림프 리응을 이용해서 만든 해물탕의 새우예요. 오만둥이 두 개 한번 가볼게. 예? 두 개. 오만둥이야, 나와. 옥천사? 안녕하세요. 바람직하지 않으네요. 나가셨어요. 외국 사세요? 누가요? 미소가 치아 부서지는 소리래요. 소리 같대. 치아 부서지는 소리 아니에요. 어머, 고기만 남았어. 오, 뭐야. 제이님은 짜장에 들어있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너무 잔잔한 데다가 출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잘 안 먹어요. 막고기. 그거 다 때우는 거 아니죠, 막고기. 그냥 잘게 자른 고기라고? 근데 얘네는 커. 그냥 손가락 한마디만 해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큰 거. 네, 진짜 커요. 진짜 커요, 근데. 조개. 열심히 많으면 힘들어요. 맞아요. 이슬님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피곤해.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미 알았는데 어떡할 거야. 예전에 김치 그러다가 많이 걸렸죠. 김치찌개 절대 먹지 마라 그래서. 밑반찬도 다 포함됐습니다. 네네.
아침 9시에요? 아침 9시. 전 알아도 모르는 척 다 먹어요. 이슬리, 아, 이동님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동님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괜찮죠? 내가 최고님 안녕하세요. 난 괜찮다고. 맛있다. 현금아 왜 그래? 좋았어? 그치. 너 이거 얘 이거 먹었는데요? 네. 곰찌 그냥요. 왜? 살아있다는 거 증명하는 겁니까? 예레이는 영어 안 돼도 살아요. 한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 고졸에 반해서 꼴등했어요. 비비자더니. 아, 외국 생활 하기 힘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덕후는 어디 간 거야? 오늘 바람 쐬러 왔다가 빠이빠이 했네. 오늘 바람 쐬러 들어온다 그랬는데 안 들어왔네요. 아, 바람 쐬러 왔습니까? 사색 좀 하러 간다 그러더니 막 공원에 누구 만났나 봐요. 포켓몬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아, 포켓몬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덕후. 공원이니까. 덕후 포켓몬. 이동아 너 지금 레벨 몇이야? 이동님 레벨 몇이에요? 아 맞다 현고마 현고미도 현고미도 하잖아. 레벨 몇이에요? 레어 아이템 있으신 분? 레어 포켓몬 랩 9만 9? 그만 물으라고? 아, 9. 없어서 못한다고. 다섯 개 있다 그랬나, 서산에? 일곱 개. 다섯 개. 다섯 개인가? 포켓스타 다섯 개. 레어템. 아, 현금은 접었어? 하다가 얼어 죽으면. 서울은 더 추워요. 서울 진짜 추워. 대박이야. 진짜 추워. 얼어. 얼어 죽어. 아, 비비님 아드님도 해요? 다섯 개는 아닐 거예요. 방인데도 춥다고, 선생님께서. 부산도 그래요. 춥거든요? 그 정도는 추운 것도 아니야. 열 개쯤? 아, 열 개쯤. 이슬씨, 따뜻한 남쪽 나라도 추워요. QWA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한 숟가락 한 수저 남았어요. 쑤삭 하셨네요. 이 고기 좀 봐봐. 고기 크기 좀 보라니까. 쌈마이 고기 같지 않잖아. 잡아라 좀. 잡았어. 잡았다. 나에게 오렴. 뭐. 지혜님만 들으려고 보내고. 본직이 노래 보냈대요. 아, 진짜? 안 되겠다. 자꾸 곰찡은 다이렉트로 나한테 뭔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곰찡은 제가 다리 좀 놓겠습니다. 네. 뭐야? 다리라니? 그냥 느끼시면 돼요. 와, 진짜 배만 안 부르면 여기다 진짜
아까 비비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면이나 우동 같은 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아니 무슨 거리를 둬요? 거리 더 좁히겠다고. 그리고 오늘 솔직히 이 피코크 짜장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이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게 너무 잘 먹었어요. 네 기대 이상입니다. 응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짜장이 먹고 싶긴 했는데 해물탕하고 짜장이랑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게 먹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자, 잘 먹었습니다.